요거를 빼고. 와! 야, 씨. 이걸 깎았다고? 와, 있어. 어, 야, 움직였다. 살아있다. 와, 이게 움직이는 거 봐. 여기 새바닥 움직이는 거 봐. 야, 이게 몇 킬로짜리야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여기까지 또. 아, 예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예. IBK 기업은행, 방금은행 이재훈 기업은행 뭐 또 주거래 은행이고. 어, 실제로 오. IBK 은행 주거래 은행이세요? 바뀌고 있죠. 아, 어. IBK 단지 예금이 조금 더 들어있다. 그만 뭐 배라는 거고. IBK 기업은행이 이제 그 소상공인 응원하는 맛있게 또 밥도 먹고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힘도 드리는. 네. 네. 그래서 IBK가 이제 그 맞아. 뒤에서 분장이잖아요. 네. 아, 내 네. 신촌하고 이대를 산책하려고 얼마 전에 갔는데. 네. 야, 그 벌거리는 데가 없어진 데가 너무 많아 지금. 맞아. 어, 참 올해는 어쨌고 결판 나야죠. 그럼 그 육식당 알고 계시다 이렇게 듣긴 했었는데. 그래 본 것 같아요. 아, 그럼 혹시 제이크라고 아시는가요? 몰라요. 몰라. 어, 뭐 같은 출연자예요? 네, 같은 PD인데. 깔짝 되는구나. 본인 일 하시면 돼요. 저는 제이라고. 일단 나는 못 먹는 거 먼저 얘기를 해야죠. 네네. 모든 분들이 이제 나는 진짜 다 잘 먹는 줄 알더라고.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익은 김치 못 먹어요. 청국김치라든가 죽김치 이런 거 못 먹어요. 마라 쪽 잘 못 먹어요. 어, 이게 너무 세더라고. 혀가 거의 약간 밥이 되는 느낌이어가지고. 이런 게 한 번씩 오죠. 똠얌꿍도 이제 약간 그 진짜 정통 똠얌꿍 못 먹어요. 정통 똠얌꿍 못 먹고 약간 이제 한국 카레 똠얌꿍 같은 거. K 똠얌꿍. 그런 거 좋아해. 선생님 이런 데 좋아해요. 그 뭐 특히 좋아하는 거 그러면 개쪽 좋아해. 개. 오. 꽃게 이런 거. 그래, 이런 그래. 거. 타이거 새우 좋아하네. 알리오 올리오 좋아해요. 내장류도 다 좋아하시는 거. 곱창 이런 거 좋아하죠. 어, 곱창 거의 미친놈이잖아. 너무 좋아하지. 삼겹살 vs 뭐 양념된 갈비 이렇게 어. 한다면 좀 쌩으로 먹을 거. 이거 집마다 다르지. 이게 이제 양념인데 이제 양념이 저벅저벅 되어 있는 거 말고 네. 약간 서서갈비 스타일 그런 거면 아, 좋지. 아. 그리고 갈비는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가죠. 계속 이렇게 어, 약올려야 되거든. 식당 맛있는 데 많이 있겠지. 저희가 식당 선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물론 맛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매출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그렇지. 집이랑 원래 잘 되던 데인데 갑자기 직격탄을 맞아. 그렇지. 갑자기 손님들이 발길을 뜸해지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 사장님들 식당을 가야 되는 게 맞긴 맞아. 그럼 한번 세트 준비한 걸 한번. 아 저희가 작은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뜻에서 움직이는데? 상어 이런 건 아니야. 아 나 개구리 못 먹어요. 세트. 어? 어. 잠깐 뭐 봤다. 아 씨 뭐 움직였다 지금 잠깐만. 서롱빛이 움직였다 지금. 아. 어떤 건지 일단 예상 하나만. 아, 네네. 국각이야. 어. 국각인데 쪄먹기 좋은 것 같아. 설계 이런 거면 진짜 대박인데. 설계 이런 건 비싸잖아. 설계 비싸지. 이거를 빼고. 와, 킹크랩. 이야, 이걸 갖고 왔다고? 와, 킹크랩 있어. 어, 야 움직였다. 살아있다. 와, 이게 움직이는 거 봐. 여기 새바닥 움직이는 거 봐. 야, 이게 몇 킬로짜리야? 예측해 보실 수 있겠어요? 음식가의 능력이 있으신지? 한 3킬로대 아니야? 아, 3.5 정도? 3kg 아니야? 3kg? 3kg 조금 다운입니다. 아 그래요? 어제 어. 2.8kg였는데 오늘 살 좀 빠진 것 같아요. 2.65 됐네. 아 2.6이에요? 네 2.65. 아 6.6kg짜리 킹크랩을. 와 대박이네. 아 놀래키셔가지고 깜짝 놀랐네. 아 아니 손이 조금 올라가신 거 같아요. 어, 아니 아니 아 감사합니다. 네 잘 먹을게요.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뭐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장님들이 다시 또 뭔가 힘을 낼 수 있게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는 게 맞아요. 좋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장사가 좀 잘 안 되는 오만까지 찍어놨나?